청력을 잃은 작곡가가 작곡을 할 수 있을까? 작곡가에게 청력은 요리사의 미각 같은 것인데요. 음식의 간을 보듯 내가 쓴 음악의 소리를 들어볼 수도 있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수정한 뒤 다시 들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리사와 달리 매번 새로운 곡을 써야 하는 작곡가가 청력을 잃었다면 더 이상 작곡을 할 수 없을 것 같아 보입니다. 독일의 위대한 작곡가 루드비히 베토벤은 20대 후반 청력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고 이에 절망하며 유서를 썼을 정도로 크게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러나 청각장애를 갖고도 죽기 직전까지 역사의 길이 남을 수많은 명곡들을 작곡했고 고뇌를 넘어 환희로 결국 전 세계에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작곡가로 남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그는 어떻게 청각장애를 극복하고 작곡을 계속해 나갈 수 있었을까요? 베토벤이 청력에 문제가 생겼음에도 계속해서 작곡을 할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그가 태어날 때부터 평생 소리를 못 들었던 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베토벤은 모차르트의 버금가는 영재였고 알코올 중독자였던 그의 아버지는 베토벤을 모차르트처럼 신동으로 만들어 돈을 벌어보겠다는 생각으로 어릴 때부터 혹독한 연습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학습이 그렇듯 음감 또한 어린아이가 성인보다 훨씬 빠르게 습득하는데요. 이러한 점을 미루어 봤을 때 일찍이 음악 교육을 받았던 베토벤이 뛰어난 음감의 소유자였을 것이라는 점은 쉽게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모든 음고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절대 음감의 소유자였겠죠.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한 점인데요. 뛰어난 음감을 소유한 작곡가는 악보만 보고도 그 악보에 적힌 소리를 정확히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악보가 난생 처음 본 악보라고 할지라도 말이죠. 우리가 마음속으로 말을 하듯 어떠한 음악이든 그게 무슨 악기든 악기가 몇 개든 마음속으로 연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의 경우는 어떨까요? 머릿속으로만 상상한 소리를 그대로 악보로 정확히 그려내는 게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자신의 마음속에서 떠오른 음악이 무슨 음인지 정확히 알아내는 일은 잘 훈련된 작곡가라면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머릿속으로 상상한 음악이 매우 복잡한 구조라면 청각에 의존하지 않고 상상만으로 정확히 악보로 옮겨 적는 일은 무척이나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또 베토벤의 많은 작품들은 실제로 굉장히 복잡한 구조를 띠고 있죠. 하지만 베토벤이 동시대의 다른 작곡가들과 비교했을 때 파격적이고 충격적인 소리를 사용한 건 사실이지만 그가 활동했던 고전 시대에는 악보만 보아서는 도저히 상상조차 안 될 정도의 복잡한 소리는 많이 사용되지 않았기에 충분히 소리를 들어보지 않고도 작곡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또 베토벤은 기술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작곡가였습니다. 작곡가에게 기술이라는 것은 이런 작은 모티브를 조직적으로 전개하는 기술이라든지 이러한 멜로디를 여러 성부에 구축하는 기술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은 산책로를 거닐다 문득 떠오르는 게 아니라 수학 문제를 풀듯이 책상에 앉아 머리를 쥐어짜며 만들어내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베토벤은 이러한 작업에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독보적으로 뛰어난 작곡가였습니다. 그가 직접 그렸던 악보들은 말끔했던 모차르트의 악보들과는 다르게 온갖 스케치들로 지저분했다는 이야기는 이미 유명한 이야기이죠. 베토벤 이후로 클래식 작품들의 길이가 급격하게 길어진 이유도 그의 작품에서 나타나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작곡 방식을 많은 작곡가들이 보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지프로 만든 작은 움집은 설계도 없이 지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123층짜리 롯데타워를 설계도 없이 짓는 건 불가능하겠죠. 또 베토벤은 그가 활동했던 빈을 휩쓸었던 뛰어난 즉흥 연주가였습니다. 그는 1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본인의 즉흥 연주에 심취해 듣는 이들을 자주 지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즉흥 연주는 내 머릿속에 있는 음악을 악보가 아닌 악기로 바로 옮겨내는 일이니 뛰어난 즉흥 연주가였던 베토벤은 피아노 앞에서 본인의 악보를 일일이 연주해보지 않아도 쉽게 원하는 소리를 찾아냈을 것입니다. 베토벤은 이처럼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예민한 음감과 논리적이고 계획적인 작곡 기술을 바탕으로 청각에 의존하지 않고도 계속해서 작곡을 해나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모든 음악대학에서 작곡과 학생들을 뽑는 시험을 치를 때 학생들에게 어떠한 악기도 제공하지 않고 작곡을 하게 합니다. 사실상 그들 모두 그 순간만큼은 청각을 잃는 셈이죠. 입시생들도 이렇게 척척해내는데
이쯤 되면 베토벤쯤 되는 천재가 소리가 안 들린다고 작곡을 못했을 것이라는 건 괜한 걱정이라는 생각까지 드는데요. 제가 이렇게 설명했지만 청력을 잃는다는 건 음악가에게 굉장히 치명적인 장애라는 건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작곡가는 결국 자신이 만든 음악을 실제로 들어보고 스스로 성찰하며 발전해 나가야 하는데, 말년의 베토벤은 자신의 9번 교향곡의 연주가 끝난 뒤 관중들의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조차 들을 수 없었을 만큼 청력이 망가졌었다고 합니다. 베토벤이 대단한 건 청각 장애를 알았음에도 그의 음악이 시대적인 양식을 벗어나 그전에는 볼 수 없던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점입니다. 그 때문에 베토벤이 죽은 1827년을 고전음악의 끝으로 분류하곤 하죠. 청각을 잃고 그냥 작곡하는 일은 누군가는 해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베토벤과 같은 곡을 심지어 귀도 들리지 않는 상태로 작곡하는 일은 베토벤이 아니었다면 그 누구도 해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역경을 딛고 나아간 베토벤의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사실이 있는데, 베토벤은 노력형 천재가 아니라 그냥 천재입니다. 나 천재.